안녕하세요, 박근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포근해서 장난감을 한번 타고 밖에 나가보려고 해요. 장난감 뭐냐면 열쇠로 여는 BMW 246 02년식 325CI 컨버터. 이게 제가 오늘의 장난감입니다.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열쇠를 이런 느낌 자동차입니다. 실내 공간이에요. 저거 치워놓을 거예요. 자, 배기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소리가 아주 굉장하죠. 타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려요. 뚜껑 여는 걸 한번 제가 날씨 따뜻한데? 이제 좀 달려서 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지인은 박영감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패션 유튜버거든요. 얼굴도 보고 디테일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오호. 하이. 적적한 그대를 제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굿.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거 브이로그를 쥐고 왔어? 예? 뭐야? 플라스틱 밴드지. 둘이 왔어요. 네, 같이 왔어요. 둘이 또 아는구나. 네. 원래 제가 뭘 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잠깐 만났다가 어? 야 너 뭐해? 여기나 같이 갈래? 그랬더니 어? 나도 거기 갈래? 너 어제 뭐 하다가 어제 온다 했는데 잤어. 그치? 많은 남자지. 깜빡하고 자버렸어. 그래서 같이 왔어요. 아 잘 됐다 잘 됐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밴디지입니다. 저희는 양말도 있고요. 네. 와우, 양말. 모자도 있고요. 네. 오늘 양말 안 신으세요? 모자. 그냥 가벼운 스트릿 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착장으로? 네네, 풀착장이고요. 와우. 네, 모자까지. 와우. 아, 리액션 힌트가 와우. 아, 나중에 넣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와우.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일밴드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브랜드 이름이 플라스틱 밴드지다 보니까. 근데 플라스틱이 원래는 K가 없어요. 이게 네. 그건데 우리 브랜드를 하면서 네. K를 했고 네. 그다음에 실제 데일밴드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와우, 굿. 보면은 Don't be afraid to get hurt.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해주나요? 네, 치유해주고 컴플렉스 저희 옷으로 힐링이 됩니다. 네.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플라스틱 밴디지라는 브랜드를 설정했습니다. 사진도 직접 찍으시나 보죠, 스님? 네, 제가 사실 917 크루라고 하는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각종 패션 필름이나 뭐 유튜브나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를 다 제작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영상과 사진 기반으로 이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유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진 룩북 이런 것들 기획도 제가 직접 해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굿! 네. 굿! 멋있는 사람이네. 아, 지금 저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신상들인데 바이크 탈 때 이렇게 팔에 포인트 예, 후드입니다. 후드 네.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 이런 느낌. 딱 모자 서 있어야죠. 네, 그럼요. 네. 원단도 이제 헤비 줄이를 써가지고 이제 단단하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상들 신상 요거는 이제 발포나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두껍게 입체감 네. 와, 귀염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팔꿈치 아시죠? 오호 굿. 네. 뭐 모두가 같은데 리액션 잘하고 있네. 아, 그럼요. 녹화는 눌러져 있는 거죠 지금? 눌렀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러면 만족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 저희 사무실입니다. 스튜디오. 한번 둘러봐서 인서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에는 루디라는 스니커즈 해체 아티스트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작품. 타다. 타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인서트로. 항상 영상에 내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뚝뚝 끊기냐고 하더라고요. 뚝뚝 끊기는 게 이 채널의 의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묘미, 묘미. 아, 사실 난 찍었지만 그런 컨셉을 했다. 그렇다. 이제 어딘가로 갑니다.